제이지도 맨날 사업하고 막 비즈니스맨이네 하니까 I am not businessman. I am the businessman. 이렇게 한 그냥 나 자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이 곧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배고프면 넘어갈 것 같아. 1억! 1억!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가 중계하는 것 같네요. 군백기 이후에 쿄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노페이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던 실리카겔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은 너무 흥분됐고 절반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메인스트리밍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좀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던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번에만 특별히 조금 반응이 세네? 라고 좀 당황을 하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동안의 뭔가 음악들보다 예전에 썼던 표현으로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다가갔다라고 뭐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우웅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기는 했어요. 그냥 곡이 갖고 있는 스탠스라든가 뭐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람들한테 닿기 쉬울 것 같은 요소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음악이 갖고 있는 뭔가 인상이라든지 그냥 사운드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이미지적인 거에 집중했었다면 노페인 때는 조금은 좀 명확한 뾰족한 부분들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좀 더 명확한 합의들을 해가고 어떤 합의점이라는 걸 만들어 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걸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서 뭐 그래서 뭐 노션에 남겼던 것도 있고 뭐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그거에 대한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이제 이걸 무조건 난 다큐로 남겨야겠어라는 생각에 혼자 막 질문도 짜보고 해서 막 멤버들 서로 인터뷰하고 막 뭐 밖으로는 그냥 재밌는 녀석들 네 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나 뭐 생각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생각과 노력들을 하고 서사를 얘기할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기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두 가지를 다루거든요. 옛날에 그냥 앨범 던지고 저는 이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지금은 그 과정을 전부 다 공유하고 팬들과 함께 소통할 만큼 우리의 환경이 더 리치해지고 있는 거죠. 약간 조금 첨언하자면은 노페인 발매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커버라든지 2차 창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션 페이지에 악보랑 그리고 저희 그 녹음한 데이터들이 다 올라간 이유가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가사에 표현된 내가 만든 집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노션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집의 역할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집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2차 창작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은 의도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실리카겔이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이제. 노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이 실리카겔의 활동이랑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워왕들의 99 최근 그 정규 2집과 관련된 그 마인드맵 페이지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드로우 마인드라는 서비스로 이제 오픈해놨고 누구나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막 만들고 도형을 만들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팬들과의 함께 만든 작품도 언젠가 나오면 참 좋겠네요. 아쉬워하십시오. 세상과의 어떤 악귀가 딱 맞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나한테 꽂히는 노래라는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심이 이런 것도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교활해갖고 이제 실리카겔이 노페인으로 뭔가 집중이 되네? 그러면은 요건 몰랐지 하면서 이게 있던 냄새나는 것들을 리얼로 교활하게 리얼로 교활하게 진짜 교활하게 보통 4분의 1 그런단 말이에요. 네 분이 모인 느낌이고 네 분이 합쳐지면 그게 40이나 400이 된 느낌이었어요. 각자 가서 새로운 걸 가져오면 우리 모체가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셨던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실리카겔 활동 초기에는 실리카겔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군요. 다른 팀에 나가서 뭐 연주를 돕든 뭐 스튜디오 일을 돕든 곡을 써주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사실 경제적인 원동력이 돼서 그 돈을 또 실리카겔에 투자해서 실리카겔의 성장을 좀 더 도모해보고 돈 때문에만 외부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자양분이 돼서 밴드의 또 에센스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서로 인정을 주다 보니까 흥미로워요. 음악적 지향성이 변하잖아요. 네. 그때 싸우고 헤어지는데 아, 나 해소하고 올게. 내가 하고 싶은 이 부분은 거기서 하고 올 테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점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각자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각자 최우선순위가 실리카겔인 거는 좀 변함이 없는 느낌. 핵개인입니다. 바로 그게 단독자로 살고 있고 느슨한 연대로 연결된 사람들 꼭 언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사랑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놀랍네요. 그럼 처음에 가장 많이 먹여 살린 분은 네 분 중에 어느 분이세요? 각자의 부모님. 그쵸, 각자의 부모님인데 저희는 핵개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저희는 비슷하게는 약간 모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인데 그 기능들을 계속 개발하고 뭔가 추가하고 또 모였을 때 이 모듈이 하나가 되게끔. 멋지네요. 레고나 로블록스 같네요. 정 반대에 우리의 상업적 기획사 모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린 주주다. 이런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형태가 그런 형태의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만드시게 된 건가요? 고용돼 본 적이 없어서가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가장 편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거밖에 못해요 사실. 한번 뭐 경험해보고 싶긴 한데 고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제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백지수표를. 백지수표 안 좋아한다. 저 백지수표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그쪽에서 약간 가격 못 정하겠으니 고도의 심리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근데 그냥 100조 적으면 되잖아. 100조? 아니 100조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절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내 가치를 100조로 단정한 거지. 그럼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아니, 100조가 아닐 수도 있지. 백지수표와 백조수표가 이렇게 짤로 나올 것 같아요. 아 백조수표는 차라리 아 100조만큼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겠네. 브랜드가 그리 좋지 않은데 뭐 내 큰 프로젝트인데 100억을 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자존. 바로 100억 주면 넘어갈 것 같은데. 1억! 1억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잘 못 믿어서 이들을 믿는 거는 있어요. 그런 뭐 어떤 선택을 굳이 해야 된다? 못 고르겠다 이러면 그렇게 빠지기도 해요, 기껏. 그래서 하여튼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뭔가 의견이 그래도 좀 잘 꼬셔져요. 네. 실리카겔을 바라보면 드는 그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그 조별과제의 비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결국 조별과제 출발했는데 지금 업이 됐으니까 이렇게 럭키한 경우가 없거든요. 이 행운은 느끼고 계신가요? 행운이죠. 일단은 뭐 이 인간들로 구성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사실 행운이고 되게 복인 거고 직장처럼 진지하지만 마냥 또 그런 관계는 아니고 정말 친구처럼 정말 놀면서 편하게만 할 수 있는 팀도 아니고